예, 와라. 어찌 이런 일이 하면 저기 저 고인돌은 대체 누구 겁니까?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겠다. 할아버님이 안 계시니 이 하늘 아래 쇠꼬비의 일을 의논할 리가 오직 너밖에 없구나. 죽은 줄 알았던 왕자가 장성에 돌아오다니 이는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감축드립니다. 고맙다. 우선은 위례공주를 불러 이 사실을 알려야겠지. 안 됩니다, 형님. 자식이 살아있는데 이를 어미가 몰라서야 되겠느냐? 위례공주가 안다면 위례궁이 다 알 것이오. 왕궁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파장을 어찌하실 겁니까? 게다가 왕자를 죽이려던 진씨 가문도 있고 완월당 마마도 그렇고 그니도 충격을 받을 겁니다. 밤새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저작거리를 둘러보고 고마당산에 갔었네. 고마당산. 위례공주의 아들이 묻힌 곳 아닙니까? 54개국이 백제에 복속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라하게 불축한 마음을 품은 이들도 있을 텐데 어찌 위사군은 다 두고 쇠꼬비만 데려가셨습니까? 달리 쇠꼬비와 동행하신 까닭이라도 있으십니까? 쇠꼬비 얘기는 천천히 하세요. 오늘부터 대학에서 함께 정진할 학생들이네. 위례궁 여광, 태학의 들라는 어라하의 명을 바꾸었습니다. 스승께 인사드립니다. 왕자마마님의 호위, 쇠꼬비입니다. 아직 천자문도 못 깨우쳤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님. 진미다래국 진미소요. 진미다래국은 이제 없네. 백제의 남쪽 끝에 진미부가 있을 뿐. 그건 왕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진미다래가 살아있어요. 꽤나 위험한 말을 하는구나.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예지 서책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누구란 말이야? 친미다리가 왜 멸망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무슨 헛소리를 하시려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면 공부해라. 일이 눈밖에 나는 짓을 하면 너는 어라의 곁에서 쫓겨날 것이다. 가까이 있어야 원한을 갚을 기회도 찾을 수 있겠지. 왜 내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한성에서 좀 머무르다 보면 내가 누군지 백제에서 위례궁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다. 가을 추 거들수 겨울 동 감출장 윤달 윤
남을 여. 남을 여. 이룰 성. 이룰 성. 해 세. 해 세. 새꼬비를 아니 왕자님을 말 조심하게. 우리 백제의 왕자님은 오직 성지자 마마밖에 없네. 그렇지. 그 새꼬비를 어라 곁에서 떼어야지 않겠나? 궁 밖으로 내보낼 방도가 있겠나? 찾아야지. 성지전 왕자님 곁에 계속 있다 보면은 어라와 자주 마주치게 될 테고, 혹여 만에 하나라도 알게 되신다면 그 파라는 생각만 해도. 과연 연해서 화친을 맺겠느냐? 몇 번이나 사신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었다. 연은 거듭된 내분으로 지금 우리 고구려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불가침의 조약은 그들에게도 절실합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허세만 부리고 있을 것이냐? 나는 당장 여군음을 칠 북변의 군세가 절실하다. 태왕, 모용이가 드디어 국서를 보내왔습니다. 모용설로 보낼 터이니 백양성에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서둘러 준비하라. 예, 대왕. 서기 362년 선비족의 연나라는 매우 외환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초대 황제 모용황과 2대 모용준의 뒤를 이은 3대 황제 모용위의 집권 이후 계속되는 정변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전진과 유연, 대바로로 군사적 위기까지 심화되고 있어 연나라에게도 고구려와의 불가침 화의는 절실한 현안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고구려의 태자 구부라 합니다. 연의 모용수요. 눈빛이 좋구려. 얼지 않은 겨울의 계곡물 같은 그런 눈빛을 가졌구려. 그런가요? 이분은 우리 고구려의 국상이십니다. 소라 합니다. 내게는 숙부이신 고모대장군을 모를 리 있겠소? 전장에서 칼을 맞댄 세월이 얼만데 검을 들지 않고 모용수 대장군을 만나다니 감회가 새롭구려.